그리고 이거 제가 난... 되게 추억에 왜? 네. 이거 이거잖아요. 네. 추억에 단종됐잖아요 이제. 네, 물론 단종됐고요. 제가 여기 나온다고 해서 회사 싹 뒤져서 이렇게. 야, 저 이거 저도 걸고 돼. 다녔어요 목에. 저도 이거 똑같은. 와, 아직까지 이걸로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? 아유, 그럴 리가요. 이거 근데 지금도 작동이 되죠? 아, 작동은 됩니다. 요즘은 이 MP3란 말을 많이 안 쓰는 것 같아요. 없죠. 맞아요. 거의 없어요. MP3가. 전 LP로 데뷔하고 게임 나오고 와, CD 나오고. 역사다 역사. 음악을 안 살려면 라디오에서 나올 때 녹음을 하는 방법을 택했어요. 진짜 오랜만이다. 그래서 A면 B면. 거기서 중간에 만약에 DJ분들이 멘트 치면 아 정말 힘드는 거다. 그래서 저는 김기덕 국장님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. 왜냐면 꼭 노래 그러고 나면 아 이거부터 다 이거 한참 나오는데. 아. 그게 지나서 갑자기 네. 우리한테 충격적으로 다가왔단 말이에요, MP3. 아, 네. 그리고 저희는 처음에 막 되게 이게 문제시 되고 논란이었어요. 다 와서 공짜로 갖고 갈 거 아니에요? 그럼 상품 돈 들여서 개발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. 그러니까 정보는 공유하되 그 공유하는 정보에 대해서 그에 상응하는 페이를 해줘야 되는 게 사실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우리의 재산이 그죠, 그죠. 마음대로 공유해도 되는 거야. 이런 얘기 때문에 우리 망했다. 이제 과도기 때 그랬죠. 그렇죠, 그렇죠. 네. 과도기 겪으면서 이제 음원에 대한 권리들을 이렇게 예. 드릴 수 있는 그런 곳까지 지금 와 있죠. 약간 느낌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느낌인데. 아, 그때 뭐 우리 싸워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. 피해자 지금 피해자. 피해자 지금. 근데 이거는 세태의 어떤 흐름이기 때문에 이건 네. 어떻게 할 수 없다. 왜냐면 이게 막을 수 없었거든요. 사회적인 속도 아니었을까요? 네. 과도기죠, 과도기. CD는 어쨌든 수록곡이라는 개념 있잖아요, 한 가수의. 근데 그 한 곡만 듣고 싶어서 사기에는 네. 뭐 비싸다라는 그때 개념도 있었는데 이게 그 당시 혁신적이었던 건 내가 좋아하는 곡들을 그쵸. 다 이렇게 선택해서 담을 수 있었다라는 최고의 장점이. 그 화제의 아비버라네. 그러니까. 예전에 나는 그 미키마우스 귀 돌리는 거 그것도 네. 썼었죠. 그건 진짜. 미키마우스는 제가 가지고 왔어요. 우와. 그러면 그 물건들 한번 볼까요? 야, 어머 어머 어머, 나 이거 있었는데. 야 이거 진짜 이거 있었는데. 와 너무 예전. 야 그래 아 미키마우스 이거. 예 이거 이게 트랙 다음 트랙 넘길 때. 네. 그 얘기 잠깐 해드리면 네. 아 부사장님을 찾아가서. 네네. 부품들이 이 사이즈에 절대 안 들어간다.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? 라고 이제 한마디를 하셨다고 해요. 아, 구겨서라도 넣어라. 아, 구겨서라도 네. 넣어라. 구겨서라도. 뭐 사실은 잘라서 넣었어요. 어려운 기술이었구나. 네. 저도 이제 지금 와서 이렇게 보면 너무 작은 거예요. 네. 저도 깜짝 놀랐고.